유지광 형제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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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정말 어렵게 섭외했어요. 아세요? 아유, 아닙니다. 요즘 스케줄이 네. 그렇게 많다고요? 아유, 뭐, 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진짜 바쁘시죠? 네. 네네, 예. 아니, 근데 네. 준결승까지 갔었나요? 네, 그렇죠. 결승 앞두고. 네. 아, 정말 많은 분들께서 그냥 전화 투표하고 막 그랬었는데 알고 계시죠? 네, 뭐 아쉬웠겠네요. 많은 분들이 이제 아쉬워하시는데 네. 저는 아쉽지가 않았어요, 사실은. 그래요? 예, 그래요? 저는 이제 처음에 그 정말 소망했던 대로 목표한 대로 주셨기 때문에 준결승까지만 들어가셨어요? 네, 네. 왜요, 왜?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네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유들을 이제 깨닫게 되더라고요. 왜, 뭐예요? 네. 왜요? 네. 더 많은 활동을 하게 됐고요. 더 자유롭게. 아~ 네. 그래서 아, 하나님이 예비하시면 이런 거였구나라는 예. 어떤 네. 어떤 뜻인지 알겠어요. 네네. 나도 알겠습니다. 예. 네. 아니 근데 네. 요새 이제 나가 보면 네. 인기를 막 이렇게 느끼고 실감을 하세요? 이제 지금 이제 행사 공연이 좀 많이 없는 상태인데도 그렇죠. 그런데도 그런데도 이제 다니다 보면은. 그 음식점을 가면 좀 많이 체감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공짜로 먹어요? 네. 이모님들이 예. 너무 이렇게 잘해주시고 이것저것 막 갖다 주죠. 네. 서비스라고. 그리고 그냥 가라고. 그래서 아유 그래도 받으셔야죠. 그래도 다음에 와서 달라고. 네.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그다음에 사인해서 이제 걸어놓고. 네. 그런 게 이제 너무 이제 실감이 나죠. 네네. 네. 너무 감사. 그래 그럴 거예요. 아유, 얼마나 좋아요. 우리 저 국민이 바란 목소리 그 노래로. 그래도 트로트 가수니까 그 우리가 알만한 트로트 곡고 한 마디씩만 좀 들려주세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그 제가 이 삼각지로 다리에 굳은 비는 오는데 잃어버린 그 사랑을 아쉬워하며 내가 매일 기쁘게 맞습니다. 네. 지금 아니, 저기 저 우리 네. 세상 방송 프로가 아니라 네네. 내가 매일 기쁘게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니까 또 달란트는 또 자랑할 그렇지. 만하니까. 우리 유주강 형제의 간증을 듣기 위해서 네. 이분이 어떤 분이라는 거를 혹시 모르시는 분을 그냥 트롯 두 곡 저희들이 이렇게 맛만 봤고요. 아니 근데 노래 잘하는 달란트는 네. 언제 갖게 되신 거예요? 내가 딱 느낀 거는. 잘하는 달란트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제가 찬양을 되게 좋아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원래는 그 이제 군인이셨어요. 네. 불교신자였는데 네. 그거 이제 군인 퇴역하시고 어떤 전도사님을 만나서 이제 하나님을 그때 이제 만나게 되셨고 할아버지가 네. 예. 근데 할아버지가 이제 크게 만나신 거죠. 그래가지고 세게 만나셨어요. 세게 만나셔가지고 네. 바로 목사님이 되셨어요. 아 신학하셨어요. 네.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본인이 그동안 버셨던 돈을 네.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예, 개척.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저희 집안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할아버지 교회 다녔어요? 저는 아니고요. 네. 네.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다니셨었고. 근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제가 제 발로 찬양이 너무 좋아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모태 신앙이네요, 그러니까. 예, 모태 신앙이긴 한데 부모님은 안 나가고 계셨어요. 안 나가고 있었는데 네네. 이제 제가 나중에 커서 물어보니까 야 네가 알아서 나가더라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제 발로 먼저 나가서 교회 다니고 그리고 이제 집안에 이제 어려움이 오고 나서부터 이제 어머니가 나오시고 예. 아버지가 나오시게 됐었어요. 그럼 교회 가서 어렸을 때부터 그 찬양하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아까 노래하는 달란트를 그때부터 키웠다고 네, 그때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래 세상 뭐 가요도 그렇고 물론 노래가 너무 좋지만. 예. 찬양할 때 너의 목소리는 가장 빛난다라는 그런 그 달란트를 주셨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어머니가 항상 팔은 안으로 굽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식이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는 찬양할 때 가장 목소리가 좋다. 어머니가 그래요? 네, 그러셨었어요. 네. 어렸을 때부터. 자, 우리 유주강 형제는 네. 아주 독특한 네. 또 경력이 있는 게 네. 기독교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서 CCM 곡도 불렀어요. 진짜요? 네. 아 그때가 이제 팬텀싱어 이후에 네. 다시는 이제 오디션 안 나간다 생각했었어요. 예.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었고 근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 곡은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본선만 진출하면 곡을 준다는 어떤 그런 게 있었어요. 계약이? 네네. 그래가지고
그래 이거는 오디션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내 찬양 하나를 얻는다고 생각하자. 예. 그래서 나갔었죠. 그런데 제곡이나 있어요. 그 이후로 이제 생긴 거고요. 네. 제목이 뭐예요? CCM 곡. 우리 그때 유지광 형제님이 네. 부른 곡. 그때 이제 극동 거기서 나갔던 거는 네. 이제 그의 시간이라 그의 시간에라는 듀엣곡이고요. 네. 그의 시간에. 네, 그의 시간에.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저의 처음 CCM이 저희 교회 지휘자 선생님이 주신 죽게 나오라. 예. 그리고 산상수훈. 네, 이렇게 있습니다. 세 곡. 네. 예. 야, 아니 근데 CCM 세 곡이 있어. 내 곡을 갖게 된 그것도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을 갖게 된 그 기분이 어땠어요? 감사하고요. 일단은 감사한데 어떤 저한테 확실한 사명을 주시고 나서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너는 찬양하기 위한 연예인이라는 것,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찬양하기 위한 도구라는 거 도구라는 거를 잊지 마라. 예. 그러니까 방송 선교사라는 확실한 저한테 메시지를 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가스 패싱을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가 진짜 본 게임이 시작되니까 그걸 마음판에 정말 잊지 말아라라는 예. 마음을 좀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전에 미스터 코리아, 네. 미스터 월드 선발 대회, 네. 거기다가 슈퍼스타 K, 슈퍼모델, 팬텀싱어 여러 가지 모든 대회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알릴 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을 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거의 뭐 작용을 안 했단 말이에요. 아 그랬더니 그쵸.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만들 거가 아니야. 너를 너의 쓰임은 이게 아니라 네네. 너는 방송 선교사야. 네, 라는 사명을 주셨군요. 네네. 자 그러면은 아. 그렇게 되기까지 경제적인 어려움도 정말 컸다 그래요.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죠. 뭐 사실 제 잔고에 이제 내 수익이라는 게 쌓인 게 이제 몇 달 안 됩니고요. 몇 달 안 되고요. 36을 이제 거의 백수로 산 거고. 그 어머니가 이제 중학교 자 초등학교 6학년 때 보증을 이제 잘못 쓰셔가지고 한 방에 그냥 이제 월세방으로 지금 집이? 네 지금 살고 있는 월세방으로 오게 돼서 근데 이제 지금도 월세 사세요? 네 지금 그 집에 살고 있어요. 아직도? 네. 그 회복이 안 됐구나. 회복 그쵸 이제 열심히 해서 이제 이사 가야죠. 근데 우리 저 유지광 형제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네. 네. 그랬는데 이제. 부모님이 너무나도 성실하고 정직하고 하신 분이라서 빚을 그래도 한 6년? 6년 만에 갚으셨어요. 갚으셨는데 그 내빚도 아닌데 그죠? 네. 근데 갚으셨는데 이제 아버지가 너무 힘들다 해서 내 가게를 하나 차리고 싶다 해서 이제 다 팔아 차 팔고 뭐 해 가지고 하셨는데 그게 또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빨간 딱지가 이제 들어오기 전에 그 기획사 사장님께서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 곳에 뼈를 묻겠다라고 했는데 지병이 있으셔서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1년 만에 돌아가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디션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 집은 힘들고 또 아버지가 또 심장 당뇨 이쪽에 안 좋으셔가지고 또 이렇게 일도 잘 못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알바하면서 이제 오디션을 나갔죠. 왜냐하면 오디션을 나갈 수밖에 없는 게 뭐 지원이 없으니까 오디션을 나가면 그래도 티칭을 좀 해줘요. 네, 네. 의상도 나오고. 그러니까 아 오케이 좋네 나름 감사하네. 근데 이제 그 감사한 모습을 이제 부모님은 이제 너무 가슴이 아프신 거죠. 그랬었어요. 옆에서 그러니까, 조금만 트레이닝 그쵸. 좋은 선생님 좀 붙여주면 월등히 좋아질 수 있는데 뭔가 이렇게 발성이라던가 뭐 어떤 것들도 한 그쵸. 번도 받아보지도 않고 제대로. 그쵸. 어렸을 때 그 6개월 길거리 캐스팅 당했을 때 그때 다녔던 학원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혼자서 고학이야 그죠? 고학.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선생님한테 그냥 찾아가서 막 음료수 하나 들고 찾아가서 가르침 받고 막 그랬었어요. 얼마 전에 그 선생님께서 결혼을 하셨는데 제가 축하는 해드리고 싶고 너무 근데 최소 3만 원은 드려야 되잖아요. 20대여도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다 털어서 하니까 26,900원인가 그랬어요. 제 기억에 27,900원인가 아무튼 3만 원이 안 됐어요. 그거를 제가 얼마 전에 전화를 드렸어요. 선생님 잘 지내시냐 했더니 그거 기억하시죠? 이러니까 아이고 그래 왜 못 기억하겠냐. 기억을 못 하겠냐. 그거 정말 너 주기금으로 27,900원 가슴이 너무 아팠다고. 근데 지금 이렇게 네가 잘 돼가지고 다 드렸네. 너무 선생님이 너무 좋 기쁘다고 막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랬구나. 네. 근데 그럴 때 신앙적으로 방황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참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해요. 아멘. 그게 그냥 뭐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상이요. 네. 뭐 보이죠. 말씀도 물론 맞지만 이거를 정말 체험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힘들었는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았어요. 저는. 아, 그래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부모님을 원망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 자신이 부족했던 거고 그리고 신명기 말씀을 저는 믿었어요.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낮추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셔서 너 교만해. 너 노력하지 않고 있어. 네가 가진 걸로만 자만하고 있어라는 마음을 그때 주시고 나서 그 슈퍼모델 계기로 해서 정말 뭐든지 이제 노력해야 되는구나. 예, 예. 그 큰 깨달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고. 네. 야, 그 모든 대회를 거치면서 네. 어떻게 보면 단련을 시키셨네요. 그러니까 이제 해변가에서 일로 오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영 가르친 게 아니라 네. 그냥 바다 한가운데 그냥 떨어뜨리니까 살려고 수영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그 표현이 맞다. 생존 수영.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남들보다 조금 뒤쳐져 있으니까 한 방에 쫓아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폼은 좀 어그러져도 어쨌든 가긴 가잖아요. 그렇죠. 네.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영적 방황을 할 때 네네. 저기 금식 기도는 올라갔어요, 그죠? 맞습니다. 영적 방황이요.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알바하면서 진짜 술도 많이 마시고 밤새 놀고 와서 아침에 예배 드리고 막 그랬어요. 예배는 또 빠지면 안 된다는 또 그런 그 믿음을 주셨어요. 너 예배는 빠지면 너 큰일 난다. 못 대신하잖아, 못 대신하. 예배는 빠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막 밤새 술 마시고 가서 막 새벽 기도 가고 막. 그러니까 힘든데 술을 마시면 잊혀지니까.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1, 2년을 이제 바싹 진짜 그렇게 방황하고 근데 이제 하나님 어느 순간 너 이제 그만해라. 이제 됐지? 이제 해봤으니까 됐지? 땡깡 피웠지? 네, 이제 그만해. 그래도 이제 금식을 부르셨는데 어떤 마음 주셨냐면 내가 너 예배한 게 이렇게 있는데 너 왜 이러고 있냐. 이제 그만해. 일로 와. 그래서 7일을 금식을 했는데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7일 내내 울었고 근데 정말 회개의 눈물도 있었지만은 감사의 눈물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밖에 모르시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왜 힘든지는. 그래서 그 금식 후에 이제 미스터 월드 코리아 나갔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금식 기도원에서 만난 분이 한 분 계시네. 그게 금식이요. 이제 선배님들도 아시겠지만 이튿날이 제일 힘들잖아요. 제일 힘들죠. 첫날은 그래도 그냥 넘어가요. 그래. 첫날은 먹고 하루 정도야. 첫날은 먹고 온 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전날에 엄청 먹고 가면 기름이 좀 쪘지. 근데 둘째 날에서 셋째 날 넘어가는데 이게 진짜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저 충분히 기도했으니까 가겠습니다. 해서 이제 나가는데 저기요! 이러는 거예요. 봤는데 사모님이신가 봐요. 여성분이신데 뭐 권사님이신지 뭐 누구신지 모르잖아요. 처음 보는 분이. 네. 아니 내가 계속 뒤에서 보고 있는데 그 기도가 막 상달되는 게 뒤에서 막 보여지는데 어디 가냐고 지금. 그분이 그래요? 네. 조금만 참으래요. 처음 보는 분이? 처음 보는 분이. 그래서 정신이 이상한 분인가? 그래서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배 끝나고 말을 해보니까 일본에서 목회하시는 분의 사모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님 하나님 귀 있으실 것 같은데 조금만 참으라고 어떻게 보면 이제 천사를 보내주신 거죠. 너 참 좀만 견뎌라. 그래서 그분이 돈 없다 그러니까 아유 그럼 어떡하냐고 일단 내가 10만 원 줄 테니까 이거 헌금하시라고 막 이렇게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요? 네, 헌금도 주시고 헌금까지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잘 견뎌서 이제 일주일 채우고 이제 나왔죠. 나오고 나서 이제 제가 어디 나올 때마다 이제 응원의 메시지가 오시고 계속 네, 지금도 우리 유주강 형제의 중보기도 제가 되셨어요. 계속 얼마나 좋을까. 아니 근데 중학교 때부터 이제 연예계를 데뷔해서 어떻게 보면은 연예계에 데뷔했다는 건 연예인이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참 희한하게 대학은 그러면은 우리 김 집사님 후배가 됐어야지. 그렇죠. 저는 이제 방송 연예과라는 그런 과를 나왔는데 우리 유지광 씨는요 대학을 신학교를 들어가셨어요. 아니 앞으로 그 신학교 아직 졸업 좀 휴학 중이니까 연예 활동 때문에 그러면은 언젠가는 그 길로 하나님이 또 인도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런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네네. 저는 항상 한결같이 대답을 해요. 뭐라 그래요? 네, 그거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고 그 제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지금 주어진 저의 사역에만 저의 또 임무에만 충실할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아니 난 유주강 형제님이 나중에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갖고 신학 다 끝내고 목사님 되셨으면은 청소년 사역 하면 잘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맞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목사님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이제 중고등부 교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요? 아, 지금요? 네. 그래. 지금 이제 요즘에 계속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는데 잘하셨네. 찬양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찬양 한 곡을 골라주세요. 그랬더니 뭐였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내용 그저 이유가 있어요. 고르신 이유가? 저희 할아버지께서 명절 때 항상 모이면 처음에 이제 예배할 때 항상 이 찬양을 부르세요. 어렸을 때부터? 네. 자 그럼 우리 유주강 형제 반주는 없으니까 그 지금 얘기했던 찬양곡 좀 부탁드려요. 할아버지 생각하시면서 같이 음미하시면서 같이 할게요. 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말이죠. 찬양은 오른쪽 왼쪽으로 흔들어야 된다. 기도할 땐 앞뒤로 흔들고. 네, 네, 희한해요 그게. 네. 자 우리 저 이제 네. 이제 하나님 건져내셨어요 그죠? 네. 트로트라는 장르로 우리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근데 아까 분명히 얘기한 거 있어요. 네. 나는 뭐다? 방송 선교사다. 네. 그걸 먼저 받으셨다 그랬거든요. 네. 그 기도 제목을 이제 여쭐게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셔도 돼요. 네. 그냥 변치 않는 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초심?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운 마음, 네, 뜨거운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찬양을 하겠다라는 저의 그 마음이 변치 않는 게 저의 큰 기도 제목이고. 아멘. 네네. 그건 이제 죽을 때까지겠죠. 네. 네 죽을 때까지. 그것만 잃지 않는다면. 그래요. 뭘 원하든 그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저는 걱정을 안 해요. 네. 근데 항상 저의 어떤 믿음, 저의 어떤 행실이 걱정이 되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변치 않는 믿음. 배우자 기도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배우자 이제 한숨을 되게 크게 쉬세요. 과연 그쵸? 과연 만날 수 있을까? 뭐 그럼요. 아유 만날 수 있죠. 물론 예배하셨겠지만 정말 우리 지선 누나처럼 정말 좀 포기하시고 이미 가셨으니까 안 돼요. 네, 정말 좋은 하는 예배하신 분이 있다고 믿고 분명 있죠. 네, 그날까지 열심히 네. 네. 정말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실 수 있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빚으시는데 도자기 도자기는 되게 그 고려청자는 빚는데 오랜 시간 걸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뚝배기는 금방 빚는데요. 금방 빚지 않으시고 오래 걸려서 빚으신 만큼 아마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